초발심작경문 제26회차 서기를 보입니다 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개송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 들어십시오요 수송습다의효방일부종 정여목수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목동처럼 수행자로서 사사문과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사사문과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은 없는다라고 하는 걸 성문사가라고 그렇죠. 성문사가라고 하는데 첫째는 수다원과, 둘째는 사담과. 셋째는 아나함과 넷째는 아라함과 여러분들 아라한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무엇을 우리가 성문사과대로 표현을 하는데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당한 것은 무엇이 불교이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 하는 이치를 아는 것 신기한 몸을 바르게 봐야 되고요. 계견, 계율을 바르게 봐야 된다. 또한 계금치견, 계율이 아닌데 부처님법이 아닌데 부처님법으로 인정하는 이런 거를 바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법은 따라야 되고 부처님법이 아닌 것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번뇌는 탐진치로 인해 생기죠. 그래서 탐진치를 다소 줄이는 것. 탐진치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서윤길 원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냐 자 김장철을 이용해서 보면은요 배추가 밭에 있는 것을 어~ 캐다가 잘라서 소금에 절구 놓은 상태 배추가 사, 아, 싱싱하지 않고 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풀 꺾인 상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가 한풀 꺾인 상태를 우리는 사담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나함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요? 탐진치 가운데 탐욕과 진 성냄을 완전히 끊 없애는 걸우리 아나함과다라고 표현하고요. 아라함과는 바로 어리석음을 완전히 없애는 것, 치심을 없애는 것 이거를 아라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세상은 모두 공하고 연기한다 하는 이치를 모르는 것, 그 이치를 아는 걸 지혜다라고 표현하고. 그 이치를 모르는 걸 우리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왜요? 경전을 아무리 읽고 쓴다고 라 하더라도 경전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그 내용을 마음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내용이죠 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여러분들 어, 2권 30페이지를 열시면요 참경 존안 하대에 부득 반연 이경이여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존안을 우러러 공경을 하되 다른 잡된 경계 끌려들지 말지다 여기에서 부처님의 거룩하신 존안을 우러러 공경하다는 것은 대부분 부처님의 상호를 우러러 존경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 많은데 아니요. 부처님의 참경존안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마음이죠. 그것을 우러러 공경하는 것이 부처님 상호를 우러러 공경하는 것은 아니어요. 부처님 상호를 우러러 공경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형상이 어떤 신비한 힘이 있거나 미신적인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거기에 의지한다거나 무슨 우상 숭배 어떤 믿음으로 변환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러한 부처님의 상호를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중생 구제를 하고 진리를 깨우치신 바로 그러한 뜻으로서 불상을 존경하는 것이지 불상의 뭐 크기가 어떻게 됐다, 뭐 상국 시대 불상이다 그래서 그 불상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는 기 그래서 천경 존안하대라고 해서 천경이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러보고. 공경함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상호다라고 하면 30 이상 80종호다 그래서 외상 30 이상 내면이 80종호인데 그30 이상 80종호가 부처님이 아닌 건 아니지만 부처님의 진리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30 이상 80종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고 역행하는 행위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는 우러러 보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시고 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바로 부처님의 존재하신 얼굴을 나타내는데 어떤 얼굴을 나타내냐? 진리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어요. 우리는 흔히 예불할 때나 또한 의식시에 불상을 모시고 참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불보살상은 깨달은 이즉 각자로서의 격을 갖추고 있는 불보살을 형상한 것이. 아, 우리는 불보살님의 형상을 눈앞에 생생한 모습으로 모신 채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민중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보살상을 제작하기 됐어요. 그럼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절대 내 형상을 만들거나 내 형상을 믿고 따르지 말지어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당신의 육신도 믿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돌아가시면 지수와봉 사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믿을 것이 없고 내가 오로지 설한 진리의 가르침만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의지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그런 가르침을 등한시한 채 어떻게 돼요? 불상이 크다, 오래됐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무슨 신통력이 나오는 줄 알고 그것만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불상을 섬기는 것은요, 나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 을 얻겠다라고 하는 방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전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상 제작이 언제 처음 됐냐 하면요,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이 문자화로 정착이 된 것은요 부처님 돌아가셔서 약 4, 500년 뒤에 빨리어로 처음 문자로 정착이 됐어요 이게 빨리어 경전인데 이것이 기원전 1세기에 형성이 됐고 불상 제작은 언제 형성이 됐냐 하면요 어, 여러분들 어, 인도 서역의 깐다라 지방으로서부터 불상이 제작이 돼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부처님 돌아가셔서 바로 기원 후 1세기, 그러니까 1년에서 100년경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셔서 약 아, BC 486년에 부처님이 열반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5-600년 뒤에 불상이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인도 어, 서역의 깐다라 지방에서 처음으로 불상을 제작해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서역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심각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상호를 왜 만들기 시작했냐면 부처님의 어떤 진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라를 보호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작을 했어요. 전쟁이 심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상호가 편안하고 안온한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번뇌하는 이런 상호로 제작이 되었었어요. 그랬다가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나라의 평안함을 찾게 되면서부터 그때에서부터 부처님의 상호가 온화하게 형성이 되고요. 그것이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오면서 점점점점 우측에 대하 웃는 상에서 근엄한 상이 되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우측에 대하 근엄한 상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중국 전 남방 쪽에서는 웃는 상호의 불상이 많고요, 북방 쪽에서는 근엄한 상이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근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여건이나 환경, 어느 시대에 조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상호가 조금씩 다르지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셔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어른이 돌아가시면 어른을 뵙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지방만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사진의 형성이 되고 발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진을 같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어른의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 것이 바로 사진이 아니라 동생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을 생생하게 보고 싶다 하는 민중적인 욕망의 충족으로 해서 불상이 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불보살상을 모시고 예배와 공양을 하는 것은요, 그냥 신행상의 방편이에요 부처님 상호가 뭐 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불보살님과 같은 덕성을 나도 갖추고, 우리도 불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으로서 가장 보편 타당한 진리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각고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불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아 불상에 뭐 어떤 신통한 힘이 들어 있거나 또 미신적인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거기에 의지한다거나. 우상숭배로서의 믿음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인간으로서 가장 보편타당한 삶을 살아가신 부처님을 존여하는 뜻에서 우리는 불상을 존여하는 것이고요 오근을 통해서 육바라미를 실천하고 뜻으로는 복과 지혜를 일구어서 30상 80종으로 갖춘 부처님의 마음의 존안을 우러러 공경한다 마음의 존안을 우러러 공경한다는 이야기 순간적인 우리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외도나 어떤 잡신, 미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번뇌나 걱정, 탐진치 이런 역량에 의해서 원을 성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처님 상황에 끌려다닌다라고 하면 올바른 불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는 이야기죠 옛날에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출가입니까라고 해서 출가. 뭐 예를 들어서 출가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는 것 아니어요? 집을 떠나는 것. 그래서 집을 떠나는 것이다. 출가다 이렇게 하는데 어, 일례를 들면 뭐 몸이 집을 떠나는 것은 가출이죠. 근데 출가는 어, 결국 몸과 마음이 다 떠나는 것은 출가라. 그래. 그러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떠나느냐? 약이죠. 어, 일례를 들어서.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된 짓 벗네, 이러한 것을 전부 떠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육근이 육경을 보고 작용하는 탐진치가 있는 중생성에서 떠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출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큰 스님은 그렇게 되다 버렸어요. 어, 높은 이름을 차지하지도 않고, 또한 구차히 얻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출가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냉대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출가는 왜 해요? 대부분 깨닫기 위해서 한다고 해요. 깨닫기 위해서. 그럼 깨달음은 뭐예요? 바로 연기법을 깨닫는 거, 공의 이치를 깨닫는 거,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바로 된 출가는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출가한다라고 하는 건 일상적인 상식이지만, 정말 출가는 뭐냐? 깨달으려 할 것도 없고. 깨달으려 하지 않을 것도 없는 그런 이치를 아는 것이 출가다. 공의 이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 자체도 없어요. 깨닫지 않는 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근본된 출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 옛날 관우암에 있었던 관우원에 있었던 조주스님 잘 아실 거예요. 관우원에 가는데 거기에는 조주의 돌다리가 있다. 조주의 돌다리는 너무너무 넓고 커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이 었고 마차도 지나가고, 말도 다 간다라고 해가지고 다 가보지요. 조주선사 관음원에 있을 때한 80세 때 정도의 관음원에 계셨었는데, 거기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잣나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만 300년 정도 된 이런 잣나무가 있었다고 라 하는데, 그때 어떤 제자가 "스님, 도가 뭡니까?"라고 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조주 선사가 그 관음원에 있는 잔나무를 보고서는 뭐이뜰 앞에 잔나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조주 선사가 있던 관음원의 돌다리가 굉장히 작았는데, 자 소문에는 엄청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바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조그한 외나무 다리밖에 없어요. 조주의 돌 다리가 엄청 크다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외나무 다리, 조그만 나무로 된 나무 한두 개로 엮어놓은 이런 다리예요. 음. 그래서 가서 조주 선사한테 가서 그러지요. 음? 스님, 어마어마한 그돌 다리가 이때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나무로 된그 외나무 다리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조주 선사가 보라라고 해요. 아니 너는 외나무 다리는 보았는데 돌다리는 못 보았느냐라고 한답니다.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서 니까그러 물어요. 어떤 것이 조주의 돌다리인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주선사가 이미 지나왔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미 지나왔느니라. 없다라고 했는데. 돌다리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중생성이에요. 그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봐야 되겠다는 생각 이전에 그 것이 바로 조주의 돌다리였다는 거예요. 공안 이치를 터득하는 다리. 그러니까 지나왔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깨우친 진리가 무엇인가? 부처님의 마음이 중생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내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형상에 기도하고 절하고 염불하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이 이제 서른두 번째 수지 자신 죄장이 유여산에 하고 수지 이참 사참으로 가위 소제 하며. 모름지기 자신의 죄업이 마치 산과 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줄을 알아서 마땅히 마음으로 내우치고 몸으로 참여하여 죄업을 소멸하며 했는데 여기에서 마음으로 내우치는 것을 우리는 이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몸으로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 예를 들어서 스님도 이판 스님이 있고 사판 스님이 있죠. 그럼 이판 스님 뭐요? 진리를 깨우치려 하는 바로 학승을 입한 스님이라 그러고, 사판 스님을 뭐라고 하지요? 포교하는 스님을 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판 스님을 소승이다 표현을 하고, 사판 스님을 대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냉정히 보면, 사판이 되려면 포교를 하려면 입판이 갖추어져야 되지요. 공부가 돼야 돼요. 또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포교를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는 공부는 소용이 없고. 또한 공부를 안한 처남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판 사판 합이 육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노여움도 갖게 되고요. 또 대립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행상의 중요한 참여를 해서. 그 마음을 말끔히 비우게 된다 라고 하면 거짓으로 형성된 나에 대한 집착도 결국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새롭게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다짐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간혹 잘못을 범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혜죠. 어리석음이 아니죠. 음. 그래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실된 삶을 향한 전진이 아니라 바로 나태한 현실 안주되어서 악업의 씨앗만 뿌리고 있는 미망의 소치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는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 의 선사이셨던 경학 선스님께서는요 내가 상대방을 좋게 해주려고 해 있다가 나쁜 결과가 나왔어도 그거는 선이오. 내가 상대방을 악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라고 하면 그건 악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이다,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을 했냐에 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결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어, 생각의 결과다.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 속에서 발견이 되고요. 결국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는 이야기. 우리는 하루하루 그날그날의 잘못을 생각하고요, 이를 내우치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청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참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회가 뭘까요, 여러분들? 참회. 참회다라고 하는 것은 참은요, 참은. 일반적으로 참회는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밝음이 비우는 것. 청정하게 하는 걸 참회라고. 그래요. 청정. 청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공하다는 거예요, 공하다. 이게 바로 참회예요. 그러면 참회 가운데 참은 뭐냐? 바로 내가 현재까지 지나온 데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는 아, 나 이게 잘못이네? 저게 잘못이야? 또 회라라고 하는 것은 그 했던 잘못을 자기가 반성을 하고 각고를 해서 두번 다시는 했던 잘못을 내가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우고 각고를 가지는 게 회예. 그래서 바로 어느 누구나 우리는 잘못이 없을 수 없지만 잘못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인정을 할때 우리는 참이라 그러고 두번 다시 내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해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다, 청정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가 참회를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옳다, 자기가 맞다 이런 것으로서 문제가 형성이 돼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자신 스스로는 잘못된 거 없어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대립되는 게왜 돼요? 서로 자기가 잘해서 그렇잖아. 서로 자기가 잘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대립될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서로 잘했다라고 하니까 대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 아픈 이야기 하고 상처 받고 원망심 생기고 증오심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수도자는 어떻게 돼요? 수행자다라고 하면 불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마음을 말끔히 비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들 원칙이라라고 해요. 원칙. 도리. 그러면 아내는 아내의 도리, 남편은 남편의 도리가 있는데 이 원칙이나 도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남편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칙을 정하고 도리를 따지고, 아내는 또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칙을 따지고 도리를 따진다라고 하면 이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칙과 도리는 나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느 기준에 있어요?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부처님 가르침의 기준을 둬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떤 것이 원칙이고 도리냐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나의 기준으로 원칙을 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스님 저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요 우리 남편은요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속상해 죽겠어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남편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남편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느 누구라도 저 사람 원하는 거 만족시켜줄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도리구 원칙이냐. 결국 둘이 뭐예요?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나는 그냥 있으면서 상대가 바뀌어지길 바란다라고 문제가 되죠. 나도 바뀌고 상대도 바뀌고 서로 놓을 건 놔야 돼요. 모든 걸 놓을 수 있을 때 청정한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참회를 하는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참과 사 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부부 싸움을 했어요. 아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산네안산네 하고 난리를 치다가 어떻게 됐든 출근 시간이 돼서 신랑이 아침에 출근을 해요. 근데 같이 싸우고 할 때는 원망스럽고 증오스럽고 이러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해준 것만 전부 생각을 하니까 속상해 죽겠는데 막상 출근하면서 그 뒷모습을 보니까 아, 그래도 저렇게 출근을 해서 그동안 돈 벌어오고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한 아, 내가 너무 심했나? 아, 내가 좀 심했던 건 겉에 하는 마음이 들면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형성되는 반성이. 이참에. 그러면 내가 좀 심했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에이야. 근눈 한번 깜고 넘어가면 되는데 하고 신랑한테 뭐요 문자를 보내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나도 그렇게 잘한 거 없는 것 같아. 미안해요. 괜히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것 같아. 문자를 딱 띄웠어요. 이거는 뭐 사실적으로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마음속으로 하는 건 마음의 참애. 이걸 이참이라고 해요. 근데 문자를 띄웠어요? 아니면 전화를 했어요? 내가 미안해. 하면 사실적인 참. 이걸 사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참은 실상을 관해서 죄를 멸하게 하는 참이라 해서 관찰실상 참. 관찰해서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고 마음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참은 우리 불교에서 이해할 때 예불. 성경 또는 몸과 입과 뜻의 행위로서 참회 몸으로 미안해요 아니면 말로 미안해요 하는 행위 이런 것을 수분별 참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6조 대사는 참회의 정의를 뭐라고 표현했냐?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죄모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양공 시증명이 진 참회다 하는 게 나아요. 여기 바로 육조 대사가 얘기하는 이 참에 해당이 돼요. 즉 죄무 자성 종신기라 자성이 없는 모든 죄가 마음에서 일어나니 자 죄의 자성은 없어요. 죄의 씨앗은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심양멸시 죄영망이라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없어지네. 자 마음 속에 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죄망심멸량공 죄와 이 마음 자체를 다 없애버리면 전부 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 그래서 바로 죄와 마음 모두 없애 두 가지 다 공해지면 죄망심멸량공 시즉명위진참에 이 경지를 이름해서 진참회를 한다. 마음을 공으로 만들어서 텅텅 비우는 것 이것을 육조대사는 이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한 사참은 어떻게 표현했냐? 아석소조 제학업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하금 개참에라라고 했어니 무슨 얘기냐 아득히먼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 아석소조 재악업 계유무시 탐진치 알고 보니까 모두 다 탐진치로 인해서 생겼고 종신구이 지소생 뭔가 이과 뜻을 따라서 무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일체하금 개참에 이것을 모두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사참이다 라고 하는데 자잘 들으셔야 돼자 음. 이참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사참은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피라는 게 있어요 가피 가피다 표현을 해요 가피 바로 사참을 몸이나 말이나 행으로 해서 참회를 해 가지고 바르게 만드는 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참회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나를 고쳐 나간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것을 현훈 갑이다 이렇게 표현해. 현훈 갑이. 즉 나타나는 행위가 보이는 거인 눈에. 이게 부처님의 갑피요. 부처님의 갑피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건데 사참과 같은 행위로서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몸과 말과 입으로 하는 행위로서 내가 나를 고쳐나갔을 때 아, 저 사람은 바로 현훈가피야 가피를 받았어 하는 이야기고 자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참회를 해서 나를 고쳐나가는 것 이것은 바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명훈 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와서 복을 주고 뭐 소원을 성취해 주는 게 갑희가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참을 통해서 행위를 해서 나를 반성해서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는 현훈 갑이다. 또 이참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나를 고쳐 나가는 것을 우리는 명훈 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 제세시에는 어떻겠어요? 정기적인 날을 정해서 잘못을 내우치기도 하고 또 고백을 하기도 하고 악을 끊고 선을 증장시키는 포살과 자자의 참여 행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제세시는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우리가 바라문에서 배워 온 거예요. 어떻게 배워 왔어요? 바라문들이 보면 꼭초하로 보름날 모여 어,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절에서 하는 초하루 보름 집회가 불교 건줄 알지요? 아니에요. 바라문들이 했던 거예요. 바라문들이 꼭한 달에 두 번씩 집회를 했어요. 초하루 보름.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부처님. 우리 불교에서도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듣거나 참회를 하는. 이걸 좀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바로 제자들한테 의견을 묻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바라문들이 비록 매도이기는 하지만 그네들이 쓰는 거다라고 해도 우리가 봐서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빈비사라왕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아,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라문들과 똑같이 매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인 날을 만들어서라도 그날만이라도 정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1년 중에 가장 양기가 많이 뻗는 달이 언제냐? 해보니까 정월하고 5월하고 9월이 음력으로. 그러면 매월 초하루 보름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정월과 5월 9월에 초하루하고 보름날 그러면 우리가 정기 집회를 갖는 날로 하자 해서 이것이 양기가 제일 뻗는 달이고 활성화가 가장 되는 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정월 5월 9월을 삼장월이라고 해요. 삼장월 삼장월 그러면 1월 5월 9월에 1일 15일을 잡으니까 바로 뭐예요? 6일인데 이게 무슨 6일이에요? 육제일이에요. 육제일. 몸과 마음을 닦는 날. 여러분들 기도하는 날로 알지만 기도하는 날이 아니어요. 제일이야. 제일. 제1.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들 기도하는 날로 하는데 아니어요. 몸과 마음을 닦는 날. 제계 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3장 세월의 초하루 보름이니까 여섯제일. 그래서 3장 육제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를 했냐? 포살을 했죠. 포살 자자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하고 포살 뭐예요? 고백을 했어요. 사회자가 어, 살도망 주에 대해서, 오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은 있는가라고 하면 세 번을 얘기를 하죠. 있는가, 있는가 하면 예, 저가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그 잘못을 참회를 하거라. 그러면 무슨 행위를 해라. 요즘으로 모란 봉사 활동을 해라. 요즘으로 말하면 뭐1 8배을 해라. 이런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깨우치기 하기 위한 방편의 벌을 주어 가지고 그걸 고쳐나게 하는. 이것이 요즘 이제 천주교에서 갖다 쓰는 건데 천주교에서는 뭐라라고 해요? 고해성사다 편을 하죠. 그게 냉정히 보면 우리 분류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매월 초하루 보름날 했던 게 아니라. 정월, 5월 구월에 초하루 보름날 했던 것이고 매월 초하루 보름 했던 것은 어, 바람문들이 했던 것이어요. 음, 그리고 바로 이때는 포살 자자 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바로 뭐예요? 말이나 육체적인 것만으로나 마음 속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철잔 반성과 진실된 마음에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 해서 상기하자. 3장 6제 1. 그래서 제는 기도제자, 재개할 제자로서 기도제자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마음을 재개한다. 뭔가 마음을 재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와 잘못을 반성하고 참여해서 두번 다시 그러한 일을 봉행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닦는 날이에요. 이게 3장 6제 1이다. 그래서 자, 아, 오늘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음, 합장들 하시고요. 음. 현대 불기오시불제자, 니라나, 허허, 음, 음. 이승에도 저승에도 집착이 없다하면 좋은 것, 나쁜 것에도 집착이 없고 행복과 불행도 집착이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제자일세라고 어요 공안 이치를 타득하면 좋은 아픔도 없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남편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어요. 단지 내 가정에서 내 뜻대로 해주면 좋은 사람이다 안 해주면 나쁜 사람이다 표현하는데 결국은 생각하는 내가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음.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 되내어서 좋고 나픔도 없는 그러한 불자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자 초월심자격문제 이6육 개자 서기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